주디바 여러분, 안녕. 엽기 떡볶이를 시켰는데, 지금 오빠는 치즈를 돌리러 갔습니다. 오빠, 이거 뚜껑이. 어? 나 치즈 시킨 적 없는데, 왜 치즈가 있지? 치즈 원래 있어, 이거야. 아. 오. 짠. 빨리. 빨리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냉동 치즈를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나 오리지널 맛 시켰는데 좀 매운 것 같네. 오리지널이 조금 맵지. 잘못 시킨 듯. 엥? 맵찔이세요? 너 먹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야식 금지.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먹고 무슨 야식 금지야. 뭐 시켰어? 반반이에요, 여보야? 여보. 중국 당면도 시켰어? 응. 중국 당면이 양념이 많이 되어 있잖아. 가위 갖다 줄게. 집게, 집게도. 우리 당면들이 질기신 분이네. 제가 당면을 건져보겠습니다. 오. 와, 월척. 아, 근데 이거 양념 배어있어서 진짜 매워. 아, 진짜 엽떡은 너무 맛있어. 엽떡은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엽기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콜라 있지? 응. 나중에. 나중에 먹자. 진짜 정말 매워서 엄청 줄 것 같은데. 콜피스 있는데? 아, 매워. 나 원래 먹방이 아래에 비쳐서 이렇게 먹는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되게 높아야 되는 것 같더라, 그치? 응. 조땡해. ASMR. 혹시 살이 들렸어요? 아, 매워. 에휴, 이거 마셔. 혜준님, 근황 얘기해주세요, 근황. 어? 저희 회사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카니발 4세대. 제 차를 팔고 아예 회사 차로 새롭게 뽑았어요. 촬영 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그 차 새로 산 거 카니발 언박싱. 아직 비닐을 안 뜯었거든요. 조만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티볼리를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가지고 차 팔려고 했을 때는 내 첫 차니까 운전하면서 진짜 눈물 났거든? 그 추억이 스쳐 지나가더라. 들려고 와서 차를 가져갔는데 그날 뭔가 그 반짝반짝하던 티볼리가 뭔가 엄청 쓸쓸해 보였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너무 내 티볼리 너무 내 차 너무 잘 탔어. 정거장도 진짜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 내 차 진짜 쌩쌩 잘 달리거든. 아, 매워라. 오, 오. 이거 우리 집 치즈야? 몰라, 섞인 것 같아. 팔 근데 힘은 왜죠? 자기 운동한다고. 네, 이제 좀 배불러진다, 그치? 우리 맥주 짠 음식은 좀 솔직히 줄여야 되긴 해. 맞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 남은 거 내일 또 먹자. 놔뒀다가. 우리가 좀 먹는 게 좀 줄었나 봐. 요즘에 운동해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저희가 운동을 막 엄청 빡세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헬스장을 못 가잖아요. 집에서 그냥 홈트로 깔짝깔짝 해요. 어기면은 서로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제가 한번 어겨가지고 10만 원 뺏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4번 올렸어요, 4번. 어제 오빠가 봐준 거잖아. 어제 거까지 하면 5번이야. 기록 보여줄까? 조용히. 다시 내가 뺏는다. 저희 밥 먹고 운동할 거예요. 할 거야. 지금 안 하려고. 표정이 다 드러났죠? 집에 가서 운동하고 뭐 하고 막 전의를 불태우면서 집에 왔는데 엽떡 먹고 마음 다 변했죠? 너 하면 되지. 해야지. 너 해야지. 왜 이렇게 한숨 쉬어? 응? 배불러서 하늘 수 있는 거야. 운동하기 싫어서 하늘 수 있는 거 아니. 이건 내일 먹어도 되겠다. 콧물이 코피 나듯이 나는 거 같아. 콧물. 치즈랑 치즈 같이 눌러봐. 이 주주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주가 지금 콧물 나왔다 그래서 카메라를 치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먹는 도중에. 껐어 껐어. 아 왜 그래. 아니 뭐라 했다. 아, 알았어. 하이. 오 콧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 마라. 오 콧물 콧물. 이 먹방 체질은 아닌가 봐. 그런가 봐. 작은 양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많이 먹진 못해요. 그리고 배부르면 바로 티나. 나 지금 단무지만 먹잖아. 아 잘 먹었다. 아 언제 운동 다 하노. 소화 좀 지키고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한 1시간 뒤에 하자. 그래. 아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알겠습니다. 일단 1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이제 저희가 운동할 시간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먼저 걸는 사람은 10만원 주기. 제가 10만원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고 이렇게 늘려가다가 여기 해주 처음 빠진 날 뭐 이렇게 계속 늘려왔어요. 이렇게 해주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이에요. 이렇게 짜놓고 해서 안 하는 사람 10만원 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보 운동하자. 빨리 운동하자. 이 정도면 돼? 응. 시작. 시작. 그전에는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헬스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하기로 했어요. 아 힘들다. 하나 둘 눈치 말고 셋 마지막. 네 됐어 됐어. 운동 끝난 게 아니라 촬영이 끝난 거야. 운동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복근해야 돼가지고 복근은 해주의 미모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엄청 낑낑대거든요. 막 이러거든요. 복근하면서. 아 복근은 너무 힘들어서 멀리서 찍을까 그냥. 아 그리고 댓글로 아이디어 같은 거 주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답을 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하복부가 심각해서 브이업은 별로. 왜 자꾸 위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라 나 위에 뱃살보다 아래 뱃살이 더 많다고. 브이업도 같이 해야지. 브이업은 나 목에 힘이 없어. 힘이 계속 목에 들어가는데. 아, 핑계 대는 거 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세? 어 만세 그래. 그래 하나 오케이 됐어. 그렇지. 못해서 전달이 안 된 거야. 오케이 다섯 개만 하자 그러면. 셋. 좋아. 오케이. 쉬어 쉬어 쉬어. 얼마 동안 쉴 수 있어? 이제 끝났어 시작. 복근을 오래 쉬면 안 돼. 6 5 4 3 2 준비. 아, 시작. 오케이. 마지막 다섯 개. 상체를 많이 들라고? 응. 시작. 하나. 오케이, 좋아. 복근 있는 류혜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다섯, 3초. 다섯.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10초 쉬고 레그레이즈 바로. 10, 4, 3. 잠깐만, 다시 조금만 하고. 지금 눈땡이 피죠, 지금? 여기는 눈땡이 피우지 마세요.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스쿼트는 했으니까 스쿼트 했고, 브이업 했고, 이제 레그레이즈만 하면 돼요. 레그레이즈 19개씩 3세트. 어, 원래 2세트 안, 아, 3세트 했지? 응. 아, 오케이. 너무 많이 쉬었다. 고. 아 잠깐만 등을 좀 바닥에 좀 붙이는 연습을 좀 할게. 계속 허리가 떠가지고 자꾸 저렇게 변명을 하죠 시간 끄는 거. 양아치 오케이 개고 한개 열어 3초 버티기 내리고 1 2 3, 됐어. 오케이. 자, 10초 휴식. 3, 2, 1. 자, 시작. 하나. 마지막. 9, 3초. 버티고 3초. 하나, 둘, 셋, 됐어. 아,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배가 끊길 것 같아. 5, 3. 잠시만, 웃기는 거. 오케이. 3초 더 줄게. 3초만 더 줘. 3, 2, 1. 자, 막 세트 가자. 가자. 다리가 근데 원래 떨리는 게 정상이야. 아 당연하지. 이렇게 운동할 때 힘들면 말 걸거든요 원래.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봐봐 쟤 안 하잖아 지금. 줘봐 좀 안 하잖아 지금. 웃기지 마. 할 테니까. 알았어. 오케이 고. 배 힘들어서 다리 떨어져. 줘봐. 핑계 된다니까. 바로 시작. 자, 4개 남았어, 4개. 오케이. 자. 6, 7, 8. 마지막. 9, 3초.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됐어. 이제 플랭크 50초 2세트 하면 끝난다, 이제. 여보. 어이. 혹시 나 미워? 아 미워. 표정이 왜 그래?
준비됐습니까? 시작. 저희 70초까지 하다가 50초씩 두 세트 하기로 했어요. 준비 됐어? 응. 시작. 운동했는데도 이렇게 예쁜가요? 조용히 하세요. 안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맨날 조용히 하래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다고? 아니 지금 너무 나 지금 휴식 좀 취할게요. 너무 속마음 너무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스트레칭. 맞아. 예전에 필라테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필라테스 뭐 엄마는 너무 오래됐어. 뭐 뻣뻣하죠? 혹시 목각 인형이신가요? 원래 팔꿈치가 여기 대어야 되거든 바닥에. 나 다리 떨리는 거 보기 나 지금. 바들바들. 아 진짜 힘들다. 그래도 잘하네. 빨리 이제 자 주디바 여러분한테 인사해. 나 이렇게 흉측했단 말이야? 아니 엄청 예뻐. 여러분 오늘 운동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한 영상 간간히 올릴게요.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운동한 지 전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도 운동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아휴 안녕.